프랑스 대표 디저트라고 할 수 있는 크렘 브룰레. 이 초코 과자도 되게 맛있는데요. 아주 맛있어요. 저도 많이 사먹거든요. 1리터 짰는데요. 쉬어보니까 오렌지 16개가 들어갔어요. 사람들이 지금 출발을 했는데요. 여기서 지하철에서 나오셔서 지금 건너시면 돼요. 건너셔서 쭉 가시면 돼요. 블랑졸이라고 바로 또 제가 좀 있어요. 팔고요. 해덕밥도 있고요. 초밥도 있어요. 이곳 마몽 브랜드를 좋아하는데요. 거의 맛있는 것 같아요. 이거는 프랑스 대표 디저트라고 할 수 있는 크렘 브룰레도 팔고요. 제가 좋아하는 과자들 소개해드릴게요. 곳 마몽 이 과자들은 거의 다 맛있어요. 그리고 이 뿌티테콜리에 류에서 나오는 이 초코 과자도 되게 맛있고, 이 빽빛도도 되게 맛있고요. 이런 사브레 같은 빵도 생미쉘에서 나오는 브랜드인데요. 아주 맛있어요. 여기서 이렇게 간단한 세면도구도 사실 수 있어요. 샴푸나 로션이나 간단한 화장품들. 생미쉘에서 나온 마들렌이 이게 특히 맛있어요. 저도 많이 사먹거든요. 이 아리고 말고도 이 루트가 되게 맛있는데요. 이렇게 설탕이 많이 묻혀있는 이런 거는 좀 신이에요.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맛있으실 거예요. 이것도 맛있어요. 이거는 다 섞여 있어서 신젤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좋아하실 거예요.